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을 다시 해보자 발더스 게이트 3야말로 내가 항상 원하던 속편이라는 걸 깨달았다 는 기사가 오늘 웹진 유로게이머에 올라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스니는 이번에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을 다시 플레이하며 이 게임이 진정한 후속작을 갖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오리진과 같은 방식으로 클래식 RPG 정신을 따르는 후속작은 없었습니다. 물론 테다스의 세계는 호크와 신문관에 의해 더 깊이 탐험됐고 곧 주인공 목록에 룩도 추가될 예정이지만 오리진의 D&D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정신이 프랜차이즈 내에서 진정으로 계승되진 않았습니다. 로어가 더욱 풍성해지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테다스의 미래를 돌이킬 수 없게 변화시켰지만 드래곤 에이지의 핵심 게임 플레이는 정교한 전술적 포지셔닝과 D&D 스타일의 롤플레잉에서 벗어나 소위 더 현대적인 전투와 탐험 감각으로 옮겨갔습니다. 예를 들어 드래곤 에이지 2는 16개월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짧은 개발 기간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한적이었고 오리진의 다양한 음성 없는 대화 옵션을 더 제한적인 하지만 음성이 있는 매스 이펙트 스타일의 대화 휠로 대체했습니다. 이는 이제 모든 바이오웨어 게임의 특징이 됐죠. 그 다음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은 스카이림의 엄청난 성공에 영향을 받아 그 시대의 유행에 굴복해 완전히 오픈월드로 전환했습니다. 세 걸음마다 재료를 줍고 핑 버튼을 연타하는 너무 많은 콘텐츠로 악명 높은 힌터랜드 시작 지역은 시리즈의 가장 큰 농담 중 하나가 됐죠. 심지어 드래곤 에이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마저 유저들에게 시작 지역 외에도 전체 게임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 차이들 속에서도 오리진은 돋보입니다. 복잡한 종교와 전쟁 중인 국가들부터 매혹적이고 위험한 꿈의 세계인 페이드까지 시리즈의 모든 깊이 있는 로어의 기초를 다졌을 뿐 아니라 오리진은 깊이 있는 너드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이는 동료들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세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복잡한 전술 시스템 같은 세부사항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영웅적이거나 사악하거나 직설적일 수 있는 광범위한 대화 옵션에서도 나타나죠. 게임의 제목인 오리진은 이 게임이 무엇보다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캐릭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당신은 호크가 아니고 신문관도 아닙니다. 당신은 테다스 세계에서 되고 싶은 누구든 될 수 있으며 당신의 배경 이야기는 캐릭터 생성 화면에서 요약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레이 워든이라는 칭호를 받기 전에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별명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당신은 유목 생활을 떠나기 꺼려하는 달리시 엘프인가요? 아니면 데네림의 빈민가를 벗어나게 돼 감사해야 하는 가난한 도시 엘프인가요? 위험한 입문식을 앞둔 고립된 서클탑의 마법사인가요? 아니면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드워프인가요? 평민인가요? 귀족인가요? 이러한 종족과 배경 선택은 엔딩, 로맨스 옵션, 세계가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세계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그 롤플레잉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오리진은 엑스박스 360 시대에 D&D의 거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는 다리를 제공하려는 용감한 시도로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좋은 D&D 다리이자 올드스쿨 RPG 디자인 철학을 채택한 게임에 깊이 빠지고 나면 그 이후 드래곤 에이지가 택한 더 넓고 액션 중심적인 노선에 실망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라는 현상이 존재하는 지금에는 드래곤 시리즈가 후속작들에서 더 실시간에 액션 중심적이고 영화적인 노선을 택했다는 것에 화를 덜 내게 됐다는 겁니다. 오리진이 D&D의 중간 지점이라면 발더스 게이트 3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디오 게임으로 D&D 캠페인을 경험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게임입니다. 오리진은 롤플레잉을 권장하는 수준이지만 발더스 게이트 3에서는 롤플레잉을 하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물론 발더스 게이트 3도 자체적인 한계가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 플레이어에게 이는 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발더스 게이트 3에서 상자를 쌓아 특정 영역에 도달하는 건 쥐로 변신의 구멍을 통해 몰래 들어가거나 미스티 스텝으로 장애물을 넘어 텔레포트하는 것만큼이나
유효한 침투 기술입니다. 동료와 중요한 NPC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너무 깊이 진행하면 다른 쪽 전체 플롯 라인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족과 캐릭터 클래스 옵션은 개발사 라리안이 제공하는 독특한 전투, 탐험, 대화 옵션만큼이나 방대합니다. 심지어 느린 템포의 클래식 CRPG 전투의 매력도 게임이 제공하는 엄청난 다양성에서 비롯되죠. 또한 발더스 게이트 3는 드래곤 에이지에서 항상 원했던 것처럼 결함 있는 파티원들의 심리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그들 중 누구와도 로맨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임무가 아닌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마인드 플레이어 기생충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뭉친 동료들의 상호작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고 주의하지 않으면 그들 사이의 적대감이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의 어색한 속옷과 상대방을 10초 동안 응시하는 장면은 HBO도 당황할 만한 유명한 섹스 장면으로 대체됐죠. 다시 말해 발더스 게이트 3는 어른으로 성장한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과 같습니다. D&D의 영향이 완전히 크게 한 바퀴 원을 돈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이 바이오웨어의 클래식 발더스 게이트의 정신적 후계자였듯이 발더스 게이트 3는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의 정신적 후계자처럼 느껴집니다. 또는 적어도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가 더 덕후스럽고 올드스쿨 CRPG 스타일을 고수했다면 자연스럽게 진화했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더스 게이트 3는 심지어 바이오웨어가 매스 이펙트와 드래곤 에이지 2에서 도입한 더 작은 하지만 더 포커스가 맞춰진 동료 구조를 이어받았습니다. 물론 이 말이 드래곤 에이지 2와 인키지션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매우 다른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발더스 게이트 3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오리진이 이제 시리즈 뉴비들에게 환영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크스폰에 감염된 추억 보증에 빠져있는 걸 수도 있지만 오리진의 D&D 라이트한 디자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발더스 게이트 3 이후의 세계에서는 2009년 당시보다 더 그럴 겁니다. 오리진은 발더스 게이트 3만큼의 마비를 불러올 정도로 많은 선택지와 깊은 결과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드래곤 에이지 로어에 빠져드는 것 외에도 오히려 그거야말로 핵심 매력입니다.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은 미리 만들어진 캐릭터 시트와 스타터 팩으로 D&D 게임을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즉 나만의 독특한 무언가를 만들기에 충분히 복잡하지만 몇 가지 정해진 선택 외에는 전체 세계를 조작할 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일부 동시대 게임들의 때로는 압도적인 깊이와 비교하면 편안한 타협점에 있는 즉 중간 지점에 있는 게임이죠. 그만큼 다시 돌아가 드래곤 에이지 오리진을 플레이해보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에이지 베일가드도 곧 자신만의 새로운 변형을 선보일 때 그 자체로 그 자신만의 스타일로 즐거움을 선사하기를 희망한다네요. 드래곤 에이지 베일가드는 10월 31일 출시합니다.